MBC가 만난 사람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로 구세군 자선냄비를 꼽을 수 있죠. 올해도 연말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가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구세군 울산 자선냄비본부 전남수 사관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울산에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언제까지 모금 활동을 계속하나요? 예, 저희 울산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광장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성남동 젊음의 광장 이렇게 세 곳에서 성탄절 이브 날까지 자선냄비 모금을 실시합니다. 예, 구세군 자선냄비 하면 뭐 빨간 냄비 그리고 예. 제복을 입은 사관 그리고 종소리가 연상이 되는데 네. 구세군 자선냄비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예, 구세군 자선냄비 역사는 이제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변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추위로 슬픈 성탄절을 맞이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해변 부두가에 쇠 솥을 걸고 이 솥을 끓게 합시다라고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도에 처음 자선냄비가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길거리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또 노숙자분들에게 자선냄비 20곳을 설치해서 그들에게 매일 약 130명 정도의 따뜻한 국과 밥을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91년째 이어서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올해는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웃돕기 성금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더 주위를 좀 둘러볼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모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예.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만큼은 이 자선냄비와 함께해서 우리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구세군 자선냄비에 모인 성금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자선냄비에 모여진 성금은 이제 어느 한 곳에만 특정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골고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들을 돕고 있고요. 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또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분들, 또 해외 및 북한 주민 지원 사업 등에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모금 활동에 나선 사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 기쁨은 함께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 자선냄비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혹 자선냄비 그 모금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셔서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함께 정성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사회 각계에 잘 미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세군 울산 자선냄비본부 전남수 사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